전국 고2와 중3,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2차 등교 개학이 27일 이루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학교에 온 초등학교 1학년은 설렘 반, 걱정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교문을 들어섭니다. 이미 먼저 도착한 친구들은 이름표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 출입이 제한되면서 학부모는 운동장에서 아이를 보냅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럽긴 한데 뭐 학습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통제해 주시고 거리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게 많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등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신발을 갈아신고 선생님을 따라 손소독도 함께 합니다. 그 사이 열화상 카메라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체온을 잽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계단을 오르니 비로소 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 당분간 짝꿍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도 위생수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하는 학습 시간에만큼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쉬는 시간에 실내를 벗어난 실외에서 아이들 뭐 이렇게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모니터링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이렇게 긴급 돌봄 중단과 관련해 교육청은 대상 학생들이 중단 없이 매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학생은 격일제가 아니고 오부제가 아니고 매일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 오후에 일반 돌봄에 대해서는 학교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등교 개학일 경북 대구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가 미뤄진 구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14만 5천여 명의 학생이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경북일보 이정목입니다.